RPM 사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PM은 처음에 이전 영상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패키지 설치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닉스나 리눅스 초기에는 소스 파일 통째로 제공을 했고요. 그걸 이제 타로를 묶어서 이제 압축해서 제공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소스를 한번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압축을 풀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컨피규어라는 작업. 압축을 풀고 디렉토리로 또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Configure, Make Install이라는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초보자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Redis라는 회사에서 RPM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RPM 뭐냐면 파일 자체를 이제 별도의 파일로, 즉 뭐뭐좀 RPM 형태대로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해서 보시면 RPM을 제공을 하고. 그러면 이제 패키지명 뭐뭐점 이름점 RPM을 제공하고 이 RPM 파일을 가지고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이제 이 RPM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설치도 하고 제거도 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든 게 바로 이제 이 패키지 관리법 RP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요, 레드햇 패키지 매니저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 이 RPM 명령어는 크게 다섯 가지 모드로 나눕니다. 설치 및 갱신, 제거, 질의, 그 다음에 이제 검증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스 리빌딩 모드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스 리빌드는 뭐냐면 이게 위에 뭐 이렇게 SRC라고 붙는 것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아키텍처에 최적화되지 않은, 보통 RPM 파일은 i386이냐 아니면 x86-64라든지 아니면 PPC라든지 이런 이제 우리가 그걸 아키텍처라고 그러거든요. CPU라고 보시면 돼요. CPU에 맞게끔 나오는데 SRC RPM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맞추기 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빌드를 해서 그 아키텍에 맞게 맞는 RPM으로 변환하기 전 단계에 소스 RPM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리빌드 하는 것까지 총 다섯 가지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인 건네 가지 정도, 네 가지 모드는 아셔야 됩니다. 뭐 소스 RPM 같은 경우에는 막 크게 하실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 이제 그 CPU에 맞는 것들을 제공받아서 설치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네 가지 앞에 네 개는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뭐 책에도 네 가지 모드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가 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RPM 빌드 하는 것도 간단하게 방법만 해놨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필요하시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RPM 사용법은 다른 명령어들하고 똑같습니다. RPM 하시고 옵션 하시고 이제 패키지 파일명이고, 제가 이렇게 대괄호 있죠? 브라켓으로 해놓은 게 이건 이제 생략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죠. 자, 첫 번째가 설치 및 갱신 모드라는 거죠. 자, 일단 설치 및 갱신은 이세 개만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RPM하고 마이너스 뭐 I만 하셔도 되고요. I 그다음에 마이너스 대문자 U 마이너스 대문자 V입니다. 뭐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뭐 권장할 만한 거 저는 대문자 U라고 보는데, 일단 I예요. I는 새로운 패키지 인스톨의 약자라고 나오죠. 새로운 패키지 설치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이전 버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뭐 샌드메일이라는 메일 서버를 8.5전을 깔고 싶은데 기존 버전에 8.4버전이 깔려있다. 안 깔립니다. 반드시 이전 버전, 동일한 어떤 이름의 이전 버전이 존재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패키지를 제거해야만이 설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마이너스 대문자 U입니다. 대문자 U는 이제 업그레이드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전 버전이 있으면 이제 설치를, 업그레이드해서 설치를 해주고요. 이전 버전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 IOC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가장 쉽게 설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문자 U라고, 캐피탈 U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문자 F는 뭐냐면 프레스라고 있죠. 기존 버전에 있는 경우에 업데이트 설치합니다. 이거 보통 업데이트 같은 거할 때요, 회사 같은 데 이제 그 RPM 이렇게 모아놓거든요. 근데 거기를 IVH나 UVH를 깔그 옵션을 써서 설치하게 되면 거기는 다 깝니다. 근데 시스템마다 필요 없는 패키지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자 F를 주시면 비교를 해서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이전 버전이 있는 경우에만 설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업데이트할 때 주로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꼭 추가적으로 붙이셔야 될게 이제 IVH라고 보시면, V는 보통 이제 버보스의 약자입니다. 버보스. 네, 자세히 보여주다. 버보스가 원래 이제 영어로 장황하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명령어 자체가 좀 대부분 V가 이렇게 뭐 보통 제가 외우기 어려우면 비주얼이다 이렇게 외우라고 이렇게 보통 말씀을 드리거든요. 비주얼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이제 그런, 그래서 메시지 같은 게 발생하면 이제 보여주는데, 그냥 IVH만, I나 대문자 U나 F만 쓰시면 메시지가 안 보면, 특히 원격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설치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그 네트워크 상태가 지금 끊어져서 확인이 안 되는 건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V 같은 거 반드시 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H도 같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설치 상황을 해시마크,
이걸 해시마크라고 하잖아요. 이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권장하는 게 설치할 때는 그냥 YVH를 하신다든지 대문자 UVH를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시는 걸 권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강제 옵션 있죠? 마이너스. 이제 추가 옵션들은 뒤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F 두 개짜리 붙는 것들 있죠? 요거는, 네, 추가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추가 옵션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 붙이셔도 되고, 옵션은 뭐 아시겠지만 링크에서는 옵션의 위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앞에 쓰든 뒤에 붙든. 근데 보통 맨 뒤에 붙이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강제 옵션이 있고요. 그래서 뭐 기존, 이전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 거 강제로 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포스 하시면 돼요. 그 옵션이 뭐 올드 패키지라든지 뭐 리플레이스 파이라든지 리플레이스 PK 옵션이라고 같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기존에 있는 경우 덧버스라든지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뎁스가 이제 의존성입니다. 그 RPM 패키지 중에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존성, 즉 패키지 파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할을 했습니다. 즉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 다른 프로그램에 있는 패키지다 그러면 이 패키지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 다르게 얘기하면 A라는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려면 B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의존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A만 깔아 동작을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튕겨버립니다. B를 깔아라 라는 식의. 자, 그래서 노잭스는 뭐냐면 의존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무시하고 깔아달라 설치해라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걸 무시하는 순간 강제로 설치는 되는데 동작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잭스는 기본적으로 설치할 때는 잘안 쓰고요. 네, 제거할 때는 좀 많이 씁니다. 제거할 때. 그다음에 VV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또 이건 메시지를 더 자세히 보여줍니다. 아까 그 V보다는 더 자세히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테스트는 이제 설치를 되는지 여부를 이렇게 점검할 때. 그래서 뭐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걸 발생되는 메시지를 보기 위해서 보통 쓰고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두 개를 보통 같이 쓰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 다음에 리빌드 DB는 뭐냐면 RPM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치를 한 이후에 다양한 어떤 그 마이너스 Q 옵션 쿼리 약자인데 Q 옵션을 가지고 질의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질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 이제 리빌드 DB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갱신을 하면서 질의가 가능하겠도록 해주는 네,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예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 사용예. 자, RPM- I라고 되어 있죠? 네, I는 인스톨하라는 거죠. 그럼 이 패키지를 설치를 합니다. 저희가 뭐 지난번에 하나 설치했는데 또 해보죠. 예, 또 복습하는 겸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파이어폭스 실행하고요. 지난번에 아마 그 VSFTP를 깔지 않았나? LS. 보통 소스는, 네, 좋은 점이 뭐냐면 LS, 이렇게 USR 로컬에 이제 SRC 보면, 지난번 저희가 VSFTP 다운받은 거 보이시죠? 이게 또 깔려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또 하나 또 다운받아보죠. 네, 문제 있어도 됩니다. 네, RPM, 네, FindNet. 보통 제일 쉬운 데가 RPM FindNet입니다. 자, 뭘깔 거냐면, Nmap이라는 그 프로그램 하나 깔아보세요. Nmap은 뭐 네트워크 매퍼라고 해서 포트 스캔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Nmap이라고 검색을 해보죠. Nmap. 자, 그러면 이제 원사이트 Nmap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원사이트는 뭐 insecure.org Nmap이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가 CentOS 그7버전이기 때문에 센터 7버전, 예, 센터 7이라고 안 나옵니다. 보통 최근에 나오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이 CentOS가 엔터프라이즈 7버전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F 이렇게 하시고 제가 EL7으로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7.7버전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다행스럽게 저희 버전이 올라와 있네요. 그러면 Nmap 저희가 스펠 64 이걸 다운받으시면 되죠. Nmap 6.4 버전을 제공한대요. 클릭하시면 되겠죠.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네.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자, 파일 저장 확인 누르시고요. 아, 저는 제가, 네. 지금 저희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는 건지, 네,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제 ls, usr, 로컬에 src 이렇게 해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다운된 게 확인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포세이는 깔 수가 없습니다. 일반 사용자는 네,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다시 EXIT에서 루트에서 하겠습니다. 자, CD, 자, USR, 로컬, SRC 갑니다. 자, 이랬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엠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번 보셔야겠죠? 자, 위치하시고 엠맵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엠맵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 옵션을 쓸 수가 있겠죠. 자, 단순하게 설치하겠다. 그럼 RPM, 마이너스 이게 I 하시고 엠맵하고 저 탭키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설치가 됩니다. 근데 메시지가 안 뿌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통 VH를 준다라는 거죠. 자, 메시지 주고, 자, 진행 상황, 해시 마크로 표현해달라. 또 말씀드리지만, I만 쓰셔도 돼요. 지금 교재에 나온 것처럼. 자, 엔터를 이렇게 치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메시지가 뿌려지면서, 이제 설치 과정이 해시 마크로 보여지죠. 그 다음에 위치하시고, 이렇게 엠맵 하면, 이제 엠맵이 설치되는 게 보실 겁니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엠맵 하시고요. 마이너스 P하고, 1번서부터 1023만 할게요. 로컬호스트 포트 스캔. 즉, 나내 자신을 1번서부터 열려진 포트만 검색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22번 열려있고, 25번, 111번, 631번 이렇게 열려있다는 거 확인이 가능하죠. 그럼 아주 손쉽게 이게 설치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 이걸 소스로 설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뭐, RP, 뭐, 묶고 풀고, 막, 컴피그 하고. 물론 이제 MA 같은 건 어렵진 않지만, 어쨌든 번거롭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아주 손쉽게 설치가 되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UV의 지점. 개인적으로 저는 뭐 UV 옵션을 쓰는 걸 권장을 합니다. 기존 버전 있는 경우 업그레이드 설치하고요.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I랑 동일하게 설치가 되기 때문에, 네, 저는 UV H를 뭐 권장을 해드리는데, 이거는 뭐 본인이 편하게 하시고, 저는 주로 UV H를 쓰고요. 자, 그 다음에 FVH 보이시죠? F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RPM 파일을 그 한쪽에 몰아넣거든요. 아니면 이제 회사 큰데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지금이야 뭐 YUM 6 가지고 그 네트워크 기반으로 업데이트를 많이 하는데, 뭐 리눅스 서버 많이 쓰는데 뭐 몇백 대, 몇천 대, 몇만 대씩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다 네트워크 외부에 있는 망을 써가면서 업데이트하면 굉장히 힘드니까, 보통 이제 그 회사 내에 그 RPM을 담은 서버를 구성을 합니다. 뭐 레딧에 뭐 세틀레이트 서버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솔루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그 서버를 구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원격지에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그 업데이트 하고자 하는 시스템들 F 옵션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서 다 까는 게 아니고, 시스템,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이렇게 그 패키지만 골라서 설치하라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좀 관리를 많이 하시고 하면 F 옵션도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뭐 설치는 뭐요 옵션 세 개만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거 모드, 제거, 이레이즈라고 나오죠. 이레이즈, 뭐 이레이즈라고도 하고, 물론 옵션 자체는 이레이즈고, 뭐 엘리미네이트라는 뜻도 있거든요. 엘리미네이트가 제거하다는 그런 뜻인데, 일단 뭐 이레이즈라는 거 아시죠? 우리 지우개가 이레이저잖아. 이레이저. 영화도 예전에 저 아주 오래전에 어렸을 때 여러분 잘 모르시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나온 영화도 있습니다. 이레이저를 지우는 뭐 그런. 자, 일단, 네. 일단, 제거 모드는, 예, 마이너스, 예, 이레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이 옵션을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의존성이 있는 경우 제거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의존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패키지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다른 그 패키지, 프로그램이 연동이 되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지우고자 하는 패키지를 지우게 되면, 다른 프로그램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안 지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네, 일단 이를 한번 써보죠. 이를 한번 써볼게요. 지금 엠맵을 설치했는데, 엠맵은 지금 단독으로 동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치, 엠맵 지금 있죠? 네, 아, 난 제거를 하겠다. LPM 하시고요. 이 프로그램이 의존성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마이너스 2하고 엠맵 하시면 제거가 됩니다. 자, 위치하고 엠맵 하면 없는 걸알 수가 있죠. 제거가 깔끔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네. 의존성이 있는 거 한번 제가 볼게요. 일단 검색은 아직 안 되셨는데, 어떤 패키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RPM 하시고요. 마이너스 Q. Q가 이제 쿼리의 약자입니다. 질의하다라는 뜻이죠. 우리 쿼리. 이렇게 쿼리라고 뜻이, 약자라고 보시면, 이걸 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이너스 Q하고, 아마 HTTPD라는 패키지가 있을 거예요. 엔터를 치게 되면, 아, 지금 2.3.6 버전 설치가 됐는데, 요걸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저거. 저게 웹서버예요. 웹서버.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치게 되면, 오류라고 떨어지죠? 예, 오류. 자, 영어로 보겠습니다. 네. 자, 오류라고 다시 이렇게 이해해보면, 네. 아, 에러라고 돼 있고, fail depends on this 죠? 예, 말 그대로 의존성 때문에 오류가 났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를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엮여 있는 어떤 패키지를 보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 HTTP 패키지를 제거하잖아요. 그러면 HTTP DBL이라는 패키지라든지 모드 SSL이라든지 HTTP 매뉴얼 이 패키지들이 동작을 안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패키지, 그러니까 HTTP라는 패키지 일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제거가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가만히 봤더니 이게 다 필요 없어. 그래서 난 제거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노뎁스 하시면 지우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저런 의존성을 무시하고 지우란 뜻이 돼버립니다. 예, 지워져요. 예, 지워져. 이건 제가 다음에 또 웹서버 설치할 때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안 보여드리는데, 뭐 직접 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뎁스를 하게 되면 예, 의존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지우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제거가 됩니다. 제거가 돼. 제거가 되면서 네,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요 오른쪽에 지금 열거된 이 패키지들 있잖아요. 요 패키지들은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대부분 동작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때 쓰는 게 네, 도뎁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옵션들을 보면 보통 이제 이가 되게 제거고요. 노뎁스를 붙여주는 경우가 좀 많아요. 같이 쓰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테스트 똑같고, 올매치는 억지로 깔다 보면 동일한 버전 두 개가 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다 제거라고 보시면 되고, 사용량은 제가 딱이두 가지만 넣습니다. 두 가지. RPM-2는 EOG라는 패키지죠. 이게 Eye of Gnome이라고요. 그 RC 같은 이제 이미지 보는 그런 그 패키지인데, 뭐 그거 제거라는 거고요. 그다음 지금 보인 것처럼 HTTP는 이제 의존성이 걸려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제거가 하게 되면 다른 프로그램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레드햇 패키지 관리 매니지먼트에서는 제거를 하지 않습니다. RPM에서는. 그래도 난 제거하고 싶다. 그럼 뒤에다가 의존성을 무시하고 예, 제거하라는 아, 그런 뜻이 돼서 노데스를 많이 붙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